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1회 1부 리그 이제 4강전으로 들어갑니다. 노잼님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카누님, 렌즈님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유미르, 아, 왕년 멤버들의 매치라고 할까요? 뭐 진짜 노잼님하고 렌즈님은 상당히 잘하시는 분인데, 렌즈님은 우승자 출신이고 노잼님은 전리그 결승 진출자니까요. 전리그에서 지로님하고 붙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로님 다음으로 이 리그에서 가장 세신 분이 노잼님인데 그런 분을 잡고 왔단 말이죠. 한때 아주로와 쌍벽을 이뤘었던 카누, 그리고 유작가라 불렸었던 4년의 시절 현재 ING형 유미르, 가장 살아있는 전설의 유물이라 불리는 나루토 리그 경력 4년의 유미르, 정말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매치인데요. 4강전 매치 첫 번째 경기 레디 주민 경기가 있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진짜 오랜만에 그 떨림이 있다. 경민님 별풍선 5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이 둘의 매치를 볼 수 있는 날이 있네. 오늘은 뭐 이제 다들 잘하는 캐릭터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룰렛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까지 매주마다 똑같은 카드를 고를까 생각하지 못했네. 아무튼 뭐 그거 괜찮고요. 자, 자, 카누 픽 완료했습니다. 자, 카누님은 하급 닌자 내지에, 서포터는 상급 닌자 내지. 자, 유미르님은 4대 우카기 서포터를 2대 우카기를 넣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미러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네. 잘못하면. 와, 진짜 예상 외의 조합인데요. 진짜 옛날로 돌아간 것 같네, 이러고 있으니까. 마다라 이런 애들 없으니까 사기가 없는 것 같고. 자, 사루토비가 근데 평타에서 내지보다 더 좋습니다. 이제 봉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리치가 더 긴다는 점이 있지요. 아, 근데 사루토비가 처음부터 봉을 쓰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모션 중에 봉이 섞여있네. 어우, 카누 좋은데요 지금. 자, 내지 바꿔주고요. 카운터! 유미르 좋습니다. 카운터. 자, 지금 유미르 서포터까지 써봤는데 지금 씹혔어요. 자, 좋습니다. 카누. 자, 가득게 주고요. 자, 둘 다 뭐 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별로 나쁨이 없고요. 비슷비슷합니다. 비등비등해요 지금. 자, 카운터 잘 쳐냈어요 유미르. 자, 내지에 저런 또 팔계천 또 공중에서 돌아준. 얘가 튕기는 거 사루토비로. 그렇죠 유미르. 아, 그러나 또 잽싸게 또 카운터를 때려주는 카누. 카운터. 아, 카운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뭐 카누니 같은 경우에는 뭐 카운터 맞는다 할지라도 지금 뭐 아마 또 달려들 거예요. 바로 달려드네요 이제. 그러니까 카누니 스타일이 되게 공격적이어서. 자, 유미르 계속해서 카운터 때리 가득 깨주고요. 그만 좀 공격해라. 가만히 좀. 이걸 내지가 살려내면서 디모이에서 살려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유미르 아이템을 하나 써버릴 거예요. 다시 한번 카운터. 자, 우리 카노니 원래 카운터에 잘 안 속았었는데 오히려 페이크를 걸으면서 상대가 카운터를 쓰게 한다면 경직을 걸어서 오히려 자신이 또 이득을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쉽사리 지금 카운터를 많이 맞고 있어요. 좋습니다 유미르. 자, 일단은 원사운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여유로운 스택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초대욱하게. 아, 지금 내지가 지금 잘해주고 있네요. 서포터를 다 씹어주고 있어요. 자, 공중전 지상 5위 안되죠. 자, 화둔 맞았고요. 화둔은 정말 조심해야 돼. 지속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우, 수둔 맞지 않아서 카누 정말 다행이고요. 자, 상금 닌자 내지로 바꿨습니다.
자, 가득 깨졌습니다. 유미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유미르 바꿔치 카누. 다시 한번 유미르. 자, 결국 승자는 유미르인데요. 유미르 지금 피도 없는데 바꿔치기 싸움에서 앉으다 보니까 한번 또 여기서 한번 경기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근데 바꿔치기 너무 많이 썼네요. 어우, 순간적으로 바꿔치기 다 뺐어요 카누. 둘 다 약간 그런 것 같아. 둘 다 확실히 왕년만큼의 뭐 실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왜 잘했는지 느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 조금씩 있죠. 그래도 내가 왕년에 날랐었다 이런 부분, 순간적인 이런 폭발적인 모습 좋아요. 자, 두 분 다 배치고사 보고 일부리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력이 검증되어 있고요. 자, 유미로 바꿔치기 없습니다. 자, 카노님 이렇게 많이 맞을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자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왔어요. 타이밍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고. 아, 내지에 거의 차크라 혈 찌르기 뭐 거의 마사지고요.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초대욱하게 혹하게 죽이기. 자, 유미를 그만 맞아야 됩니다. 지금 뭐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돼요. 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 카운트 정말 좋고요. 자, 카노님 바꿔지 많아요. 유미는 지금 공격당하면 몰라요. 지금 공격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아, 원거리에서 화둔 던지면서 지금 이거는 유미르님이 거의 잡았던 경기, 이겨야 되는 경기였지만 몰랐어요. 카누님이 한번 너무 날카롭게 오는 바람에 바꿔치기 싸움에서 졌거든요. 아, 한번 날라올 수 있는 타이밍에 화둔으로 견제해주면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유미르님이 좀 잘해서 압도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경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미르님 잘 끊어줬어요. 반격이 올 수 있는 순간에 반격 못하게 잘 끊어줬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자, 이렇게 해서 안 쓰는 캐릭터들이 개꿀잼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미르님이 1-0으로 4강전에서 첫 번째 경기 가져갑니다. 자, 카누니 올라와 주시고요. 자,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동일 픽은 안 돼요. 지금 로동당님께서 별풍선 한 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아이디 재밌네요. 자, 경민님께서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 자, 옛날에 추억이 완전 빠져서 리그를 진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픽을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카누님 이제 약한 카드를 고르기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현재 1-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일단은 자신이 살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자, 지금 캐릭터 여러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선수들이 솔직히 다른 캐릭터 연습하겠냐고, 옛날 캐릭터를. 근데 이 두 분들은 옛날 캐릭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줄 아니까. 자, 카누님은 코난의 페인. 자, 유미르님은 네지의 키바. 와, 진짜 나루토 스톰 2 하는 것 같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오랜만에 나와주는 네지예요. 유작가의 네지. 유미르님의 네지는 일단 지다가 이기는 그런 스토리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네지 뭐 지워주니까 뭐 찌르는 거 막 톡톡톡톡 톡톡톡 거의 뭐 저글링급으로 진짜 아프게 지금 가슴 후벼버리고 있어요 지금. 자, 키바까지 좋고요 지금. 자, 때려주고요. 카누 바꿔치기 차는데 써버렸어요. 눈물나죠 지금. 아, 맞아서 찬 바꿔치기였네요 지금. 자, 어우, 공중과 지상이 동시에 돌게끔. 자, 좋습니다. 유미르
자, 좋구요. 야, 이번 경기 유미르가 더 좋아지는데, 지금 첫 번째 경기보다 더 좋은데, 지금 상황이. 자, 만장천이 빨리지 않았고요. 기폭자 던져주면서 날리는 거. 자, 공 좀 깨주고요. 아, 네. 연결 상태가. 이건 재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연결 상태가 있었네요. 이건 바로 재경기 가도록 하죠. 자, 어쩔 수 없이 재경기 한번 갑니다. 약간의 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방금 전 경기는 유미르님이 내지를 굉장히 잘 써주면서 확실히 내지를 아무도 안 쓰지만 내가 쓴다. 야, 지금 유미르 일부러 키바를 또 공중에서 쓰면서 공중과 지상을 둘 다 가게끔 하면서 너가 공중에 있든 지상에 있든 이거는 키바를 완벽하게 연습을 해야네. 좋구요. 저기 저렇게 쓰는 게 또 잘 안 되거든요, 자네. 자, 코난 좋구요. 자, 잡기 좋습니다. 자, 신라천정 뚫어주고. 야, 웬만하면 진짜 평타로 가드 깨기 힘든데 얼마나 평타를 때리면 진짜 평타에 가드가 지금 날아갑니까. 기폭차례 일어나. 와, 지금 맞을 때면 또 키바 써주고. 좋아요, 유미르 만상천이 빨았어? 빨아주면 좋지, 나는 때릴 거야. 이거 보세요, 만상천이 빨려 들어가서 때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뭐 코난 못 막아 이거. 아, 신라천정 발동하다가 평타 맞고 지금. 야, 지금 키바에게 또 어택 맞고요. 코난은 왜 나왔나요? 들어가세요. 들어가. 자, 아, 네, 키바 막아주는 플랜 좋아요. 야, 이거 카누 이거 이번 경기가 더 힘드네요. 전 경기가 그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전 경기가 그리울 만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유미르가 밀어붙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유미르님 내지를 쓰는 거에 되게 감동을 많이 느끼고. 유미르 갑니다. 야, 이 선수 무슨 뭐 가드 클래시 할 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드 깨버려요. 아니, 야, 이렇게 내지 평타 누르고 싶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참았습니까 지금. 장난 아니게 갑니다 지금. 원래 너무 세서 그거 아니야? 내가 이거 쓰면 너무 강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일부러 이때까지 숨겨놨던 거 아니야? 무슨 전설의 칼잡이가 보검을 뭐 안 진짜 전설의 보검을 일부러 아껴둔 것처럼 신났어 지금. 수리검 깔고 뭐 키가 가고 뭐 지금 뭐 정신없어. 쉬지를 않고 패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자고 남자고 뭐 그냥 같이 그냥 공동살인해버리고. 자, 아, 지금 이거는 키바론 견제 안되네요. 그렇죠, 카누님 드디어 걷어냈어요 이제. 거의 처음으로 지금 거의. 아, 그러나 그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 그쵸, 분명히. 자, 이거는 아니에요 유미리. 이건 아니에요. 이거에. 와, 이것도 바꿔치 싸우면서. 야, 이거. 와, 카운터 받아먹습니다. 이거 분명 유미리 받아먹어요 이거. 유미르 바꿔치 싸우면 집. 유미르 졌어요. 기바로 탈출하나요? 유미르. 와, 미쳤어요 유미르 지금. 움직임이 진짜. 아니, 이렇게 내지를 잘했는데 왜 안 썼습니까 이거. 와, 진짜 깜짝 놀랐네요 지금. 와, 바꿔치기 없는데 다 피해서 이거 피하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와, 대단해. 나 갑자기 나 진짜 눈물이 나네요 진짜. 진짜 눈물 나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네 진짜. 와, 대단합니다. 카누님 2대0으로 치워졌어요 지금. 아, 4강 멘트 한 2분 때렸는데. 아, 유미르님. 갑자기 나 진짜 눈물이 나네. 왜 이러냐. 유미르님께서 카누님을 치워버리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2회 1부 리그. 아, 우승자 렌지님을 꺾고
카누님을 꺾고. 야 진짜 왼쪽 조는 오늘 말 다 했어. 오른쪽 조 물론 지로가 있지만, 자 우승자 노잼님 전 대회 지금 결승전 진출자, 그리고 카누님도 지금 뭐야 4강까지 올랐던 우승자 아니겠습니까? 다 있어 지금 여기에. 여기서 살아난 자 유미르 전설의 화석.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케이님 루이님 천야차님 뭐 지로님 빼고는 지금 뭐 전적이 죄송하지만 왼쪽만큼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오늘은 유미르 성장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유미르 질풍전 갈 수 있어요 진짜. 아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다음 경기는 케이니가 지로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지요.